첫 번째 곡으로 소리쳐봐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현진영과는 좀 다르죠? 힙합의 본류인 재즈 힙합을 시작한 지 11년이나 됐답니다. 현진영이 재즈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이게 현진영이 재즈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오시는 분이 많으세요. 진영 씨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초의 재즈 밴드를 만든 재즈 피아니스트 허병찬 씨입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의 재즈 스승이기도 했죠. 아버님이 재즈 뮤지션이었었기 때문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친숙하게 듣던 음악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겠다라는 것보다는 하고 싶다라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아, 왔어? 반가운 친구들입니다. 아까 온 것 같은데? 오늘 공연이 어땠어?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어요. 제가 물어보면 다 최고라 그러죠. 진짜. 공연 있을 때 이제 자주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매번 못 오시는데 또 이런 데는 좀 힘내야 되잖아요. 일반 콘서트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런 데 일부러 이런 재즈 공연만 골라서 와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나 둘 셋 현진영 멋진영 데뷔 초부터 쭉 함께한 팬클럽 친구들이니 25년도 넘은 인연 교복 차림으로 만났던 친구들이죠.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스타 팬으로 시작해 이젠 같이 늙어가는 사이입니다. 거의 초등학교 때는 오빠 안 좋아한 사람이 없으니까 거의 다 오래된 팬이라고 봐요. 가까이 있지 못해도 나오기만 해도 막 울고 그랬죠. TV 보고 오빠 춤 안 춰본 사람이 없지 않나? 옆집 오빠 같아요. 그냥 친근하고 그냥 편하게 대화해 주시고 어렵지 않고